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미국을 다녀온 6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의 긴장감이 높았는데요.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킨 것으로 나타나 다행히 접촉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모든 입국자 정보가 지자체에도 통보돼 감시 체계가 더욱 촘촘해지게 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미국을 다녀온 60대 확진 부부와 만난 도민들의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항 시외버스 기사와 승객, 택시 기사 등 15명입니다. 하지만 모두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기침 증상이 없는 데다 차량 이동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부는 맨 앞좌석에 앉았는데 3시간 동안 가까이 있었던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연락이 닿은 탑승객 6명에 대해서 검체 채취가 진행됐고 나머지 7명은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검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고 외기 순환이 되고 있는 곳에서 접촉자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 내용은 의학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감염자 발생은 아시아 이외의 국가에 바이러스 유입의 신호탄이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도가 없어 지자체는 그동안 애를 태웠습니다. 정부에서 해외 여행객의 명단을 통보해 주지 않다 보니 선별진료소를 찾아온 여행객들을 관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모든 입국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만약에 유증상자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검사할 계획이고 특히 유학생에 대해서는 이상 유무를 따지지 않고. 여기에도 보건당국은 해외여행객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리는 자가진단 앱을 2주간 꼼꼼히 입력하도록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